비폭력으로 살아가기 64일. 11차 신념. 오늘은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 모르더라도 그래, 가능하다라고 말하세요. 방법을 찾을 때까지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. 신념은 영원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덧없는 것입니다. MK 간디. 생각해보기.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나요?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신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? 행동하기. 자신의 삶에서 신념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순간에 대해 세 개의 문단으로 작성하세요.